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현님 쌤입니다. 제가 큐잉에 대해서 많은 글들을 올렸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대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은 제 블로그에 있는 글입니다. 제대로 된 큐잉을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사용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키 작아지면 안 돼요. 어깨 올라가지 않게 해주세요. 어떻게 바꿀 것인가 질문 주셨어요. 저는 되게 정형화된 대답을 싫어해요. 자, 그 이유는 회원님들마다 다 각자 다른 체형이나 자세를 가지고 계시고 이해하는 능력이나 좀 감성들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꼭 먹힐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으시면 그 안에서 이 회원님께 적당한 거를 골라 쓸수 있고 적당하지 않았을 때는 또 다른 거를 바로 바꿔 써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부분은 어깨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시는 회원님들인 거예요. 그래서 동작을 할 때마다 처음에 세팅을 잘했는데 계속해서 어깨가 올라간다든지, 심지어 하체 운동인데도 어깨가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그거를 어떻게 큐잉을 어깨 올라가면 안 돼요 라는 큐잉을 바꿔서 쓸수 있는지를 얘기해 볼게요. 자, 우선은 잘 아시겠지만 신 레모나 있잖아요. 신 귤을 막 상상하지 마세요. 절대 신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막 입이 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오렌지 안 되고 레몬 안 되고 레몬 안 됩니다. 라고 제가 계속 말을 하잖아요.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신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큐잉을 주실 때, 안 돼요! 어깨 올라가면 안 돼요! 라고 했지만, 회원님들 입장 듣는 순간에 바로, 어깨가 오히려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몸은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큐잉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거를 긍정적인 걸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 제가 많이 사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목이 오히려 길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쇄골뼈 끝이 양옆으로 넓게 길어진 상태에서 목이 위쪽으로 다시 길어져요 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목을 길게 하기 위해서는 어깨가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내 머리를 위에서 들어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내 목이 더 길어질 수 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머리 뒤쪽을 살짝 선생님이 잡아서 이렇게 들어주셔도 돼요. 그럼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귀가 쫑긋해지고 그리고 머리를 누가 들어줬기 때문에 가벼워진다고 생각.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목은 그럼 점점 더 길어지겠죠? 그러면서 쇄골뼈도 옆으로, 옆구리는 자유롭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목 길어지고 옆으로 열리고 다시 호흡까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다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뭐 서클을 사용한다거나 뭐바 같은 걸 이렇게 누르면서 사용을 할수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바를 누르는 바람에 내가 점프를 한다고 생각, 우리가 담을 넘는다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럼 담을 넘으면서 우리가 담을 이렇게 손으로 밀어내잖아요. 밀어내면서 같이 떨어지진 않죠. 얘로 밀어서 이렇게 쫑긋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점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담을 넘어서 내 목이 길어지게 쭉 올라온다고 생각. 그래서 바를 누르는 동작을 하실 때, 누르세요. 그렇게 목이 계속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바를 누를 때마다 내가 이렇게 쑥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큐잉을 주셔도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또, 코르크 마개. 우리가 이렇게 와인을 딸때 이렇게 쑥쑥쑥 와인을 따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누를 때마다 더 뿅뿅 뽑히게 되죠, 마개가. 그런 이미지를 큐잉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귀와 어깨 멀어지라는 큐잉도 있는데 저는 잘 사용하지는 않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스웨터 같은 거를 이렇게 머리에서 쑥 입어가지고 머리를 쑥 뽑아낸다고 생각. 옷 입을 때, 스웨터 입을 때 머리를 짧아지게만 이렇게 입으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쑥 뽑혀가지고 스웨터 탁 입었다고 생각, 우아하게. 뭐 그런 큐잉 쓰셔도 좋고, 만약에 플렉션 동작을 했다가 올라오시는 경우라면은 내가 머리를 이렇게 쑥 뽑아가지고 길게 올라온다는 그런 큐잉을 써보셔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알려드렸으니까 선생님한테 뭐가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각 회원님마다 어떤 것에 더 인지가 좋게 반응이 되는지 선생님이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지의 큐잉에 대한 많은 내용들 제가 되게 다양하게 글을 써왔거든요. 한번 참고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